이번에는 버의 로그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건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돌아가는지 예로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수가 0에서부터 5점, 어떤 시험을 치는 거예요. 셀프 테스트를 쳤을 때 자신의 점수가 5점 이하면은 킨더갈튼, 15점 이하면은 엘리먼트리, 25점 이하면은 세컨더리, 중등학교죠. 40점 이하면은 하이얼 에듀케이션, 대학입니다. 그리고 70점 이하면은 그레듀어트, 대학원 수준이고, 70에서 100점 사이면은 퍼스트다. 박사과정. 박사학위를 받고 난 뒤에, 새로 또 공부를 연수하는 과정 수준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시험지를 나눠드렸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는 거죠. 시험을 쳐서 자기의 수준이 유치원부터, 퍼스트 다그 사이에 어디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일단 쳤는데, 세 명이 시험을 쳤습니다. 아담과 이브와 사탄. 세 명이 시험을 쳐서, 아담은 35점, 이브는 99점, 사단은 81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점수대가 여기 속하는, 레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펑션으로 구현하느냐는 거죠. 이거는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nested if를 생각하겠죠. nested if. 만약에 0점에서 5점 사이면은 킨더갈튼. 만약에 6점에서 15점이면은 엘리먼터리.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좀 복잡해져요. 굉장히 많잖아요. 6개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쓰는 것이 바로 룩업입니다. 룩업은 버의 룩업도 있고 h 룩업도 있는데, 일단 이번에는 버의 룩업부터 보겠습니다. 식은 간단합니다. equal 해서 버의 룩업 보면은 아규먼트가 search key 뭘 찾느냐 하는 거죠. 찾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걸 찾을 겁니다. 아담의 35점. 그죠? 이게 여기서 붙으면 안 되지. 여기 붙어야 되죠. 그죠? 자, 찾는 것은 equal vlookup에서 그죠? 자, 이 L24 이걸 찾을 거예요. 찾는 거고, 찾는 범주를 어디서 찾을 것인지 범주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범주가 지금 우리 찾을 것이 0에서부터 여기를 왜 넣는지 여러분 좀 이해가 좀안 되실 텐데, 킨들 같은 엘리먼터리, 세컨드리, 이거는 문자열이잖아요. 이게 문자열에서 왜 찾느냐는 거죠. 우리가 찾는 것은 민과 맥스, 여기서 찾으면 될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넣어주겠습니다. 왜 넣는지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 게 인덱스입니다. 인덱스인데, 인덱스는 뭐냐니까, 우리가 이 찾는다고 하면은 찾은 값에서 리턴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찾고 난 뒤에 35를 찾았다. 그럼 35를 찾았으면 찾고 난 뒤에 뭘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그때 리턴하는 값이 지금 현재 열이 하나, 두 개, 세 개죠. 칼럼이 세 개죠. 따라서 칼럼 1, 2, 3 중에 뭔가를 리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1 해보고, 다음에 true와 false가 있는데, true는 어떤 근사한 값, 유사한 값이 있으면은 그 유사한 값, 가장 가까운 값을 리턴하란 말이고, false면은 지금 35죠. 35와 유사한 값을 리턴을 하면 되는 것이 indexed입니다. indexed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꼭 맞는 것만, 35와 딱 맞는 경우에만 리턴하라 그러면 false로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 26이 나왔죠. 그러니까 35와 가장 가까운 값이 여기 있는 26이란 말이죠. 그죠? 여기다 만약에 우리가 return을 1이 아니라 2로 주게 되면, 두 번째 칼럼을 주게 되면 보다시피 35와 가장 가까운 것들 중에서 두 번째 칼럼이 나오게 된 거죠. 이거죠. 세 번째 칼럼을 주게 되면, 3을 주게 되면, 그죠? 3을 주게 되면 보다시피 세 번째 칼럼, 그죠? 35와 가장 유사한 값이 있는 곳에 세 번째 칼럼이 리턴하게 됩니다. 자동 채움하게 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채워지게 되죠. 그죠? 자, 여기 퀴즈입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점수가 바뀌었다. 81점이었는데, 이게 60, 알고 보니까 채점을 잘못했더라. 67점이더라. 그러면은 이렇게 다시 바뀌게 되죠. 이보다 점수를 채점해 봤더니 99점이 아니고 9.9점이더라.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